다음 가속소음이라는 걸 보겠습니다. 이 가속소음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려운데 무슨 뜻이냐면 이거 소리 아닙니다. 네, 소리 아니에요 이거. 네, 가속소음이 뭐냐면 엑셀 밟을 때 나는 소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. 네, 무슨 뜻인지 볼게요. 운전자는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전하기를 원하지만 교통 및 도로 조건 혹은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속도를 변화시키게 돼요. 엑셀도 밟고 브레이크도 밟고 그렇게 되죠. 근데 그렇게 속도가 변화한다는 것은 속도에 대한 가속도가 있고 그 가속도 역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죠. 그죠? 가속도가 커져야 속도가 빨리 변하고 가속도가 작으면 속도가 천천히 변하고 그렇게 그런 게 감속도가 크면 속도가 빨리 줄어들고 감속도가 적으면 속도가 천천히 줄어들고 이렇게 되죠. 그래서 이게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가속도가 계속 변화함으로 인해서 가속도에도 표준 편차가 발생하게 되죠. 많은 확 가속을 크게 할 때가 있고 적게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. 가속의 정도가 변하게 되죠. 표준 편차가 발생하는데 그 가속의 정도가 변화하는 것, 그것을 바로 가속 소음이라 합니다. 소리 아닙니다, 이거. 그 가속의 정도의 변화. 가속 정도의 변화의 표준 편차를 가속 소음이라 해요. 즉, 가속 소음이란 평균 가속도에 관한 가속도의 표준 편차. 평균 가속도가 이렇게 딱 있으면 가속도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이럴 거 아니에요. 이 표준 편차들을 이 값을 가속 소음이라 한다. 그래서 평균 가속도를 0이라고 할때 가속도 표준 편차를 어떻게 계산하느냐? 이 공식으로 계산합니다. 시그마죠, 시그마. 스탠다드 디비에이션, 시그마의 약자입니다. 표준 편차라고 부르죠. 요거의 t분의 델타 t, 시그마, a의 제곱 t, 전체의 루트 씌운 거죠. 2분의 1승이 되죠. 그래서 왜 루트를 씌웁니까? 요게 표준 편차의 제곱의 분산이잖아요. 분산 자체 값에 제곱을 지워버리고 루트를 씌워버리면 요게 표준 편차 값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이 존재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A가 시각 T에서의 가속도를 말하고, 그다음에 T는 움직이는 총 시간, 그다음에 델타 T는 T 시간 내에 있는 측정 시간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공식을 이렇게 외워놓고 계시면 교통기사에서는 뭐 푸는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저 의미, 가속 소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죠.